Hey Tini, what's good? Today we're going to be checking out some more storyline stuff. This was requested by a couple of you telling me that this is a better video to watch for theories since KQ Entertainment actually commented on this video and the theories. So I thought it'd be a great idea to check it out and continue the storyline and get a better idea for it because obviously I have my ideas. But we don't know for sure. When I was doing the premiere for the video, I tried to look at the comments but also like not read too much into it because I didn't want to be spoiled on the theories and everything, so and all that. So let's check this out, see what they got to offer. This video is by 15 Kim. Like the video if you like it, dislike it if you dislike it, subscribe for more 80s content, as well as put those bell notifications on if you want to be notified every time I put out a new video. Support me on Patreon for exclusive AT series and live stages, and follow me on Instagram and Twitter. Everything is listed above and also in the description below, including the original link to these videos. Let's go. 3, 2, 1. Oh. 나 자신의 못만한 깃발을 들고 한 남자가 자신의 못만한 깃발을 들고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사막. 이 뮤비에선 사막만 계속 나옵니다. 무려 사하라 사막에서 해외 로케를 찍은 이 뮤비 속 노래의 제목은 해적왕. 아니 해적왕이라고 하면 자고로 이런 바다 아니 하다못해 배 한 척은 보여주는 거 아니야? That is an interesting. 할 수 있을 텐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뮤비에선 그 어떤 바다도 물 한 방울도 no 나오지 water. 않습니다. They're pirates but no water. Why? Hi guys, 안녕. Oh, that was just a preview. 오늘 해석할 뮤비의 아티스트는 바로 ATZ입니다. Eight songs. 정리해서 분석해볼 예정이에요. 에이티즈 선생님들의 세계관을 탈탈탈 털어볼 예정이고요. 분량상 4곡씩 1편, 2편으로 나눠서 구성해보았습니다. 이번 뮤비는 서사적 요소가 굉장히 강해서 뮤직비디오를 미리 쭉 보거나 혹은 이 해성영상을 yes, 뮤비 정주행을 하셔야 진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뮤비를 아직 안 보셨다면 이 카드를 눌러 뮤비를 먼저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We shall. Right. 모두의 새로운 시작점. 아무도 가지 않은 저 땅의 끝엔 뭐가 있을까? 길이 나지 않은 곳을 향해 무작정 한 걸음 두 걸음 발자국을 찍으며 나아간다. 어느새 우리는 망망대해 앞 새로운 시작점에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다. 그저 마음의 지도를 따라 심장이 뛰는 방향으로 긴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저마다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을 트레저를 찾아. 이 내용은 해적왕이라는 곡의 소개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이 해적왕이라는 노래는 무슨 여정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여정을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는 곡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이 뜬 사막, 자신의 못마는 깃발을 들고 홀로 서있는 소년으로 트레저 뮤비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뮤비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걸으면서 사막을 헤쳐나가는 모습에서 더 나아가 ATV를 탄다던가 멤버들이 다 함께 등장하는 신이 점점 더 늘어나죠. 이 홍준호 선생님 혼자 시작했던 뮤비는 alone, yeah. 다 함께 화면을 응시하며 뮤비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 제목은 해적왕이지만 뮤비 그 어느 곳에서도 바다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적왕이라면 그 목적지가 바다여야 할 테니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걷는다는 막막함, 그 막막함을 망망대해로 비유했거나 혹은 앞으로 이 소년들이 걸어나갈 발자국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소가 사막이기에 공간적 배경을 사하라 사막과 토드라 협곡으로 설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노래 제목이 해적왕이라고 대놓고 바다를 드러내지 않는 에이티즈 선생님들만의 세련된 비유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걸로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 하필 장소를 사막으로 설정했을까요? 이에 대한 근거는 이 다음 앨범 021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라할라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앨범 올투제로와는 다른 상당히 다른 느낌의 소년들이 등장합니다. 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 이전의 청량한 모습과 달리 블랙과 레드가 강조되는 이들은 또 다른 에이티즈. 해당 내용은 메이킹 필름에서도 홍중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이 두 차는 이제 진짜 에이티즈예요. 그러니까 에이티즈의 본 True self of 이제 막 시작하고 전 전투적으로 세상을 제패하고 막 대하려는 ATG의 모습이고 지금 ATG는 그 ATG를 막아서는 ATG예요.
메일인 이야기인 거예요. 딱 봐도 어둠의 아우라가 아주 뿜뿜 뿜어져 나오는 이들을 할랄라에서 나온 에이티즈니까 할라티즈라고 지정했습니다. 사실 이 할랄라 뮤비에서는 크게 이렇다 할 서사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할라티즈의 첫 등장을 아주 강렬하게 인지시키고 있죠. 이들은 훗날 에이티즈와 대적하는 빌런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끝까지 보면 빌런이라고 칭하기엔 조금 애매한 점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렇게 칭해볼게요.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서사는 해적왕도 트레저도 할랄라도 아닌 이 다음 곡 Say My Name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깃털펜과 나침반, 모래시계, 다이얼 전화기, 타사기, 금관 나팔, 이곳엔 온통 과거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과거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세계라는 거겠죠? 마치 상품들처럼 바코드와 이름표로 넘버링되어 있는 이 여덟 소년들은 이는 알 수 없지만 인적이 끊긴 박물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 앞에 나타난 검은 마스크와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 즉 할라티즈를 마주하게 되고 그 순간을 기점으로 자신이 이곳을 왜 갇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와 정보들을 파헤치며 이들이 이곳을 왜 갇히게 되었는지 그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진실을 찾아내기 시작하죠. 수많은 문서들과 폴리비우스 암호. 이 폴리비우스 암호는 실제 앨범 구성품인 트레저 카드에서도 활용되는데요. 폴리비우스 암호를 활용하며 에이틴이 우리 서로가 약속한 그날에 만나자 라는 문장을 확인할 수 있죠. 이곳에서 찾은 그들의 비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울 너머로 보이는 할라티즈와 그 마스크를 벗자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장면들은 소년들이 그동안 감춰있던 비밀에 점점 다가가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바를 말해보자면 그 소년들은 애초부터 그곳에 갇혀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을 이름표와 바코드로 분류하여 가둬둔 것이고 그곳은 평행세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다른 평행세계, 즉 미래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세계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여덟 소년들, 할라티즈가 존재한다는 비밀을 말이죠. 이에 대해선 다음 영상, 원더랜드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리 몇 가지를 얘기해보자면 여덟 소년들을 모아주는 매개체인 나팔이 세말네임에서의 에이티즈에게는 오래된 금관 나팔, 즉 과거를 상징하는 형식으로 등장하지만 할라할라에서의 에이티즈에게는 확성기, 즉 미래를 상징하는 형식으로 등장합니다. 이 확성기가 조총원스 영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런 소품에서 나타나는 대조점에서도 이 두 집단이 각각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진실을 깨닫게 된 소년들은 과거의 세계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의문의 인물들, 뮤비 초반부에 등장했던 검은 망토를 쓴 인물들로부터 벗어나 8명의 소년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팔을 중심으로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의 전개 순서는 조금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라티즈의 등장과 에이티즈가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을 다루는 제로투원이 첫 번째 에피소드, 그리고 여정을 떠나는 과정과 그 포부를 그린 올투제로가 두 번째 에피소드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야 서사 전개가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해적왕과 트레저를 본다면 이런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페이멀네임에서 등장하던 소년들의 낡고 작은 깃발은 더욱 커졌고 그만큼 그들의 포부 또한 강력해졌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해적왕임에도 바다가 등장하지 않은 이유도 지금 이 여정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거나 박물관 속에 걸려있던 사하라 사막 그림을 힌트삼아 트레저를 찾는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네 곡만 본다면 사실 아주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 할라티즈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며 소년들은 왜 박물관에 갇혀 있었고, 앞에서 제가 분량상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여성 선생님이 유난히 쇼윈도에 꽁꽁 갇혀 있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갑자기 탈출한 것이며 이런 의문점들이 아직 남아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에 대한 힌트들은 이 다음 앨범부터 아주 매우 정말 본격적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영상이 언제 올라오냐고요? 내일 올라갑니다.
일단은 이건 저의 추측이기는 하지만 내일 올라갈 다음 영상부터 이 할라티제 전체가 무엇이고 박물관에 왜 갇혀 있었고 이 여성 선생님이 어떻게 쇼윈도를 탈출했는지까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함께 Agreed. 내일 만날까요? Go like this video, but also like the video you're watching right now. You know why you should like the video and subscribe? Because we're gonna check out the next one right now. That's right, guys. We're gonna have a long one today. I'm gonna check out this part two right now. Let's go. 해준 토끼 김희민이랑 오늘 해석할 뮤비의 아티스트는 바로 블락비의 동생 그룹으로 데뷔했고 자본의 힘이 느껴지는 고가 뮤비 해외에서 더욱 유명한 아이돌 에이티즈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 업로드했던 에이티즈 세계관 정리 영상과 이어지는 2편이니까요. 1편 영상 꼭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앞서 해석했던 해적왕, 트레저, 한라하마, Say My Name에 이어서 일루전, 웨이브, 원더랜드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곡인 앤서까지 정리해 보았으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Yes. Let's begin. 일단 이전 영상 내용 요약 정리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자면 yeah. 제가 추측해본 에이티즈의 세계관은 서로 다른 평행 세계가 존재하며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과거의 세계에는 진짜 에이티즈 그리고 미래 세계에는 또 다른 에이티즈 즉 칼라티즈가 존재하는데 칼라티즈는 에이티즈를 방해하는 빌런으로 등장하며 에이티즈는 그 빌런으로부터 벗어나 트레저를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난다. 이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Literally. 것 같습니다. 데뷔 앨범의 타이틀 제목 해적왕처럼 바다로 향해야 했던 소년들은 사막으로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제대로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마치 꿈을 꾸는 듯 거의 환각에 가까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미지의 세계에서 새로운 길을 모험하는 소년들. 뮤비 중간에 등장하는 마스크나 말미에 등장하는 할라티즈의 모습으로 미뤄 보았을 때 이들의 방해로 인해 에이티즈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이 일루전 뮤비를 정말 소년들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유독 칼라티즈가 에이티즈와 함께 등장하는 yeah, 예를 들어서 Say My Name이나 일루전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적인 요소가 유난히 많은데 그래서 전 처음에 추측했던 게 칼라티즈는 에이티즈의 꿈에서만 나타나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거울씬도 그렇고 데칼코마니처럼 대칭되는 서로의 모습도 그렇고 에이티즈의 내면 혹은 악한 본성을 상징하는 바가 칼라티즈 라고 추측을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점은 최근에 나온 피버 앨범 티저에서 궁금증이 풀리긴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싹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돌고 돌아 소년들은 웨이브에서 해적왕이 원래 향해야 했던 목적지 바다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에이티즈 선생님들이 보여주었던 뮤비와 컨셉 중 가장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뮤비죠. 그 말은 즉슨 에이티즈가 꿈과 허상에서 벗어나 그들이 속해 있는 현실과 할라티즈의 진실 그리고 그들의 내막을 마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라고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은 미래의 시간이 흐르는 세계. 미래의 시간이 흐르는 세계라는 점은 Say My Name에서도 소품을 통해 추측했듯이 이런 기계 팔 등의 소품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번 타이틀의 주인공은 에이티즈가 아닌 할라티즈. 이 뮤비에서 제복을 입은 에이티즈는 할라티즈, 그렇지 않은 에이티즈는 진짜 에이티즈라고 추측되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Say My Name에서 수많은 문서들과 폴리비우스 암호를 해독하여 자신과 할라티즈에 대한 비밀을 파헤쳤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그때 깨닫게 된 진실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똑 닮은 소년들이 지배와 감시로 억압된 디스토피아를 통솔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전에 트위터 블루룸 네. 라이브에서 그리고 왜 마스크를 썼냐면요.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썼어요. 할라티즈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okay. 이 점을 토대로 한다면 자신이 통솔하는 디스토피아가 아닌 다른 평행 세계에서 등장할 때는 그 정체와 신분을 감춰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원더랜드에서는 그들이 통솔하고 있는 디스토피아 세계이므로 얼굴을 가릴 필요 없이 그들의 원래 복장이 so that's how it is. 것이 아닐까 okay. 싶습니다. 할라티즈 아래에서 서로를 감시하거나 갇혀 있거나 사슬에 묶여
있거나 불 위에 위태롭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통해 디스토피아 속 위태로운 미래의 에이티즈를 마주하는 과거의 에이티즈. 그리고 이 디스토피아는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세계입니다. 불타는 배경이 계속 노출되거나 제복이 계속 나오고 한 선생님의 개인 컷에서 마치 전쟁이 끝난 전장처럼 꽃밭에 꽂힌 깃발대들로 추측해 볼 수 있죠. 행복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미래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에이티즈. 디스토피아로 향하는 시간의 방향을 바꾸고 마침내 잃어버린 트레저를 찾기 위해 소년들은 끝없는 계단을 올라 새로운 차원으로의 마지막 문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쭉 I'm starting to get lost a little bit.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소설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남아 있는 의문점들이 있긴 합니다. 할라티즈의 정체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인데요. 제가 해석한 내용에 따르면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힌트들에 따르면 할라티즈는 절대 안전한 빌런 에이티즈의 적대적인 존재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원더랜드의 주인공이 할라티즈가 맞다면 할라할라 때의 느낌처럼 굉장히 악랄하고 잔혹 빌런의 느낌이 훨씬 더 강조되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더랜드의 배경은 디스토피아고 할라티즈의 본진이 디스토피아니까 얼마나도 활개를 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원더랜드 뮤비를 보면 디스토피아를 통치하는 악랄한 독재자의 느낌보다는 입고 있는 옷이 제복인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절제된 모습도 그렇고 명령에 따르는 군부대 같은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 앤서 뮤비에서도 에이티즈와 할라티즈가 적대 관계라는 느낌이 잘 안 들기도 합니다. 최종 흥망하고 사랑하는 느낌? 여기 이 줄다리기 사진에서 에이티즈의 줄 끝은 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할라티즈의 줄 끝은 뒤에서 누가 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팽팽하거든요. 이 사진에서도 그렇고 뮤비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에서도 그렇고 디스토피아 속 할라티즈는 명령에 따르는 군인 경찰이며 이 디스토피아를 최종 통치하는 흑막은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마스터에서 최종 빌런이 나오더라고요. I mean, 과거도 미래도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 도착한 에이티즈는 두 세계의 중간 지점에서 할라티즈와 대면하게 됩니다. 원더랜드에서 든 의문점이 만약 맞다면 그 최종 흑막은 흰 가면을 쓴 의문의 인물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흰 가면이 미래 세계를 디스토피아로 만들어버린 독재자고 할라티즈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저 그의 명령에 따를 뿐이었다면 그렇다면 에이티즈와 할라티즈가 만찬에서 마치 딜을 하며 조력하는 것처럼 오케이 Okay, well, yeah. I was gonna say before they answer it for me. My guess is just like they're from the future, and they're trying to communicate with the real ATs or the past ATs to stop this future from happening, and they have to like yeah cross like they have to like change the future. I feel like that's just pretty, like a simple, I don't know. That's what I think. That's my small brain. That's what it thinks. 전혀 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떡밥들을 싹 모아서 추측해보면 이렇습니다. 돌고 돌아 바다를 건너 미래의 시간이 흐르는 평행세계에 도착한 소년들. 소년들은 그곳에서 디스토피아를 통솔하고 있는 할라티즈를 발견하게 되고 디스토피아로 흐를 시간을 막고 그들의 트레저를 찾기 위해 미래도 과거도 아닌 에이티즈와 할라티즈가 대등하게 만날 수 있는 평행세계로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마치 딜을 보며 서로를 조력하기로 마음먹은 것처럼 에이티즈와 할라티즈를 연출합니다. 원더랜드에서 명령을 따르는 군대 혹은 경찰처럼 연출된 것을 토대로 할라티즈가 이 세계관에서 빌런 역할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보았고요. 최종 흑막은 이 흰 가면을 쓴 의문의 인물일 것으로 추측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라티즈가 에이티즈의 적대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또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인터레스팅입니다, 여러분. 흰 가면이 이 디스토피아의 독재자가 맞다면 뮤비 속에서 깨알같이 등장했던 원안의 A가 그려진 이 심볼. 일단은 여기 이거는 제가 고른 거예요. 레터링 여러 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또 있어요. 눈썹에 그리고
이 심볼을 아나키스트를 상징하는 심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아이돌 컨셉에서 아나키즘을 활용하는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전에 이런 컨셉을 한 사례가 있나요? 아나키즘이 뭐냐면요. Yeah, what is that? 아나키즘이란 각 개인, 지방, 조직이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 속에서 서로 연합해 정부를 구성해 나가는 연합을 뜻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로는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 박열 선생님 등이 있습니다. 이 아나키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다면 디스토피아 속 칼라티즈는 독재자의 명령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현재의 독재 사회를 부정하고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아나키스트였다는 식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에이티즈 컨셉 촬영할 때 형준님 귀 밑에 같은 심볼 타투가 있는 것과 옷에서도 이러한 심볼 그리고 아나키스트라는 문구를 확인해 볼 수 있고 할라할라에서도 칼라티즈 확성기 이 심볼 마크가 있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티즈와 칼라티즈는 모두 디스토피아를 벗어나 이 세계 평등을 꿈꾸는 아나키스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Okay. 그러면 에이티즈와 칼라티즈가 앤서에서 동맹을 맺게 된 서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하고요. Right. 에이티즈가 디스토피아가 되어버린 미래를 막기 위해 과거에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는 아직 의문이기는 한데 이건 이 다음 챕터 피버에서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아무튼 하지만 그 디스토피아 속 자신과 똑 닮은 또 다른 에이티즈는 디스토피아의 하수인이었고 최종 흑막인 독재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은 독재 사회를 벗어나고 싶었던 칼라티즈는 또 다른 차원에서 에이티즈와 동맹을 맺고 그들이 떠난 흔적 뒤쫓는 독재자의 모습으로 트레저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나왔던 뒤쫓는 독재자의 모습으로 트레저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나왔던 의문점들을 이 추측을 바탕으로 풀어보자면 박물관에 갇혀있던 이유는 이 최종 흑막이 훗날 디스토피아를 망칠 에이티즈를 격리시키기 위해 가둬둔 것이며 쇼윈도에 갇혀있던 여성 선생님이 탈출한 이유는 이런 독재와 디스토피아 체계에 몰래몰래 저항하던 칼라티즈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다음 챕터에서부터는 어쩌다 8명의 소년들이 모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클렌저 챕터는 판타지적인 요소와 비유, 상징을 통한 서사 전개가 많았다면 피버 챕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모습과 방황하는 청춘, 개인 서사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서사에 대한 설명을 통해 왜 이 소년들이 모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디스토피아에 대한 내막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밝혀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다이어리 필름에서 홍중님에게 모래시계를 걷는 칼라티즈가 홍중님이 꿈에서 깬 후에도 존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칼라티즈는 에이티즈의 내면 혹은 어두운 이면을 상징하는 okay. 존재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까지 칼라티즈 What does that say? But reinforces the existence of the Halaties as real true characters that exist together with ATs. So they're not... This can mean that Halaties aren't the inner side or the evil side. Okay. So they're not different. They coexist? ATs의 내면 혹은 어두운 이면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That they are the future version or are they separate? 꿈속이나 허구적인 배경 속에서 자주 등장했다면 꿈이 아닌 현실에서도 흘러가는 모래시계를 힌트로 칼라티즈가 꿈이나 허상에서만 볼 수 있는 누군가의 내면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힌트를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장 두 편, 그것도 두 편의 꽤 긴 yes. 영상들이었죠. 이렇게 두 분량에 거쳐 에이티즈 선생님들의 첫 번째 챕터, 트레저의 세계관 yeah. 해석이 끝났습니다. 요새 아이돌 사이에서 세계관이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우리도 해볼까? 해서 시작하는 소속사도 I like it. I really do like it. 저는 해석하면서 이 소속사 선생님들은 정말 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에이티즈 분들도 세계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yeah. 있다는 점에서 진짜 이건 너무 호감이었어요. 에이티니 팬분들이 질문을 하면 스포를 하지 않는 선에서 똑부러지게 yeah. 말씀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아무튼 곧 있으면 컴백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티저가 아주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에이티즈 세계관 한번 쭉 달린 거 컴백 타이틀까지 한번 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함께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o now that makes me think Because... See ya. Thanks for the videos. Great videos. We'll be checking out the other two, but I'm gonna wait until the thanks video has English subs before I do a combo video of both of them. I'll do it all in one. It'll be great.
talking about Inception and Thanks. It's cool that the storyline isn't actually finished. because like when I was watching Answer for the first time, I was like, oh, this is the end. This is the end of this storyline. It's not over. And I think that's so cool. And it's crazy because they got so much more. I feel like they have so much more. I feel like, yeah, Inception and everything is still part of the storyline, and we're going to find out like what happens before. And we're going to see what the rest has to tell us, because obviously we have more questions. We have more questions for sure. I think it's a really cool concept, and I love watching stuff like this, theory videos and everything. So I appreciate ATEEZ and KQ Entertainment for setting this up. It makes it a bit more of an immersive experience, because we're not only just watching MVs or watching a story being told. It's like a movie. It's really cool, and it you never know when it's gonna end, you know? Like, I feel like there's so many questions left unanswered, and we're gonna figure it out as we go along. And these videos like these really help it out. So, hope you guys enjoyed and stuck around, and I will see you in the next one. Peace.